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월 27일 토요일부터 1월 31일 수요일까지의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 줄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오시리스의 시험은 개최하지 않습니다. 강철 깃발 주간에는 오시리스의 시험은 쉽니다. 이번 주 암상인의 위치는 네소스의 감시자의 무덤에 있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따라오세요. 암상인의 경위 장비의 경우에는 무기는 한번 구매하고 쓴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고 방어구는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판매 품목은 호전적인 사자입니다. 직격하면 전투원의 방어막이 주는 피해가 증가하며 이때 재장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피해를 준 전투원을 빠르게 처치하면 탄창이 재장전됩니다. 유탄이 표면에 부딪히면 튕기고 격발시 누르고 있다가 떼면 원격으로 폭발됩니다. 유일한 주무기 유탄 발사기로 매니악한 무기이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다음은 적추적기입니다. 정의 전투원이나 수호자에게 능력으로 피해를 주면 하위 직업 속성과 같은 쇄도 데미지 증가 보너스가 적용되며 하위 직업 속성과 같은 무기로 대상을 처치 시 원소 결정체가 생성됩니다. 리뉴얼한 이후로 PvE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잡졸잡이든 보스 딜링이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적추적기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단절의 울타리입니다. 근접 능력이나 필살기 처치 시 적에게 피해를 주는 폭발을 일으키며 더 강한 대상의 상대를 처치하면 폭발 방향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방어구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가 있으나 트리거 자체가 적 처치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에서 사용하기 힘들어 잘 쓰이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단절의 울타리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달빛의 장화입니다. 균열이 무기 재장전 속도를 증가시키며 광학 균열은 무기 사거리도 증가시켜줍니다. 빛의 샘은 균열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받습니다. 빛의 샘뿐만이 아니더라도 균열에서도 재장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어구입니다. 이번 주 달빛의 장화 능력치는 좋습니다. 암상인의 무기 판매 품목입니다. 추천할 만한 무기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하여 구매하세요. 방어구 판매 품목입니다. 워록은 가슴 방어구가 생존력, 회복력, 위지압이 41로 초보형입니다. 타이탄은 8 방어구가 생존, 회복, 위지압이 41로 초보형입니다. 가슴 방어구가 생존, 회복, 위지압이 51로 좋습니다. 머리 방어구가 생존, 회복, 지능의 압이 46으로 쓸만합니다. 다리 방어구가 생존, 회복, 위지압이 41로 초보형입니다. 헌터는 가슴 방어구가 기동, 회복, 위지압이 51로 좋습니다. 머리 방어구가 기동, 회복, 지능의 압이 51로 좋습니다. 다리 방어구가 기동, 회복, 위지압이 51로 좋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주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의 위치와 품목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장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